보석공관은 김수근 선생님의 누님, 그 김순자 여사님과 여사님의 남편인 이제 박고석 화백이 함께 사시는 그런 집이고, 박고석 화백이 이제 김수근 선생님한테 주택 설계를 의뢰하신 거죠. 이 집의 그 설계 연대가 1983년이죠. 일화에 의하면 박고석 선생님이 김수근 선생님한테 집을 설계 의뢰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김수근 선생님이 잘 아시니까 70년대의 주택들 중에 꽤 복잡해 보이는 그런 집들이 있고 규모들이 훨씬 더 크죠. 그런 걸 보시고 우리 집은 좀 간단하게 설계해달라고 그렇게 의뢰했던 걸로 알고 있고, 83년이니까 김수근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3년 전이죠. 86년에 작고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반기 작업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료를 이제 찾아보려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김수근 선생의 후반기 작업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됐어요. 하루는 외관 사진만 조그맣게 있는 매물 정보가 올라오더라고요. 참 독특하게 생긴 집이다 그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날 새 주인을 찾는다라는 보석공관의 기사를 우연찮게 발견을 했어요. 부동산 쪽에서는 저희도 연락했을 때 그렇게 반가워하진 않더라고요. 원래 주인께서 내놓으실 때 개인한테는 파실 생각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좀 문화적 용도로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사실은 이렇게 보여주실 생각을 아예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혹시나 모르니까 자기소개서 같은 거를 좀 써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부부 이력들하고 자기소개서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쪽에다 보내놨었죠. 좀 잊고 있을만 할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와서 혹시 아직도 관심 있으면 보실 이제 생각이 있으시냐. 당연히 못 사더라도 구경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아뵀었죠. 가장 먼저 여쭤봤던 거는 이 집을 어떤 용도로 쓰고 싶으냐. 그래서 우리 집이요. 첫 번째 집이요. 그랬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쭉 세입자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첫 번째 집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김수근 선생님이 본인 스스로를 공적인 영역에 내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남들은 뭐 저기 권력욕이 있다고 그러고, 또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굉장히 나쁜 프로젝트들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시대 인물인 거예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저는 그건 그 자체로서는 김수근 선생님을 이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80년대 초가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김수근 선생 스스로도 아마도 이렇게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었던 어떤 전환과 혼란의 시기, 꽃을 피지 못했던 시기로 이제 그 인식이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해석을 하고 전시를 해야 되는 그 과제가 저희한테 분명히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석공관이 그런 어떤 김수근의 후반기에 모색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이제 꽃을 피지 못했던 그런 어떤 흐름을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고치고 싶으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집을 접하고 나서 도서관에서 책도 많이 찾아보고 문화재청에서 건축 전공 학예사 분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 집에 대한 상담도 했었어요. 이제 학예사 말씀이 이 집은 대수선 같은 거 하지 말고 건축물의 구조체를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나중에 리모델링 하시고 그렇게 주택을 사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상담을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대로 갖고 갈 거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또한 가지 여쭤보셨던 게 뭐냐면 애가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아, 애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다행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공간은 좀 넓은데 막 이제 제대로 된 방은 사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애가 있다라든지 다른 가족 구성원이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든지 아마 이 집을 조금이라도 좀 손을 봤을 것 같은데 김순자 여사님, 박고수 화백님 처음 이 집에 사실 때 사실 두 분밖에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딱 그렇게 이제 지어놓은 아주 독특한 집이었기 때문에 김순자 여사님 입장에서도 딱 그런 세대가 들어왔다는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김수근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좀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 고속 공간이 작품 리스트에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유일하게 제가 이제 발견했던 것이 김수근 드로잉집. 이게 80년대 말에 공간에서 나온 책자인데, 거기에 이제 그 작은 스케치들이 좀 남아있어요. 초기 스케치를 보게 되었는데, 세 개의 모듈이 2.5씩 이렇게 있는데, 그 정원 쪽을 향한 모듈을 이렇게 반 외부 공간으로 이제 설정을 하셨어요. 어떤 매개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쭉 이제 열려서 한쪽에서는 이제 정원과 도시,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굉장히 프라이빗한 주택의 어떤 중간 그 공간 역할로서 테라스를 설정하셨고, 지금 계신 주인들께서 부엌 쪽 으로 쓰시는데 굉장히 저는 적절한 새로운 쓰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수근 선생님이 이 모듈러 시스템에서 이렇게 착안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김수근 선생님한테도 새로운 어떤 그 챌린지였던 것 같아요. 40년 된 집인데도 불구하고 요소 요소들을 보면 굉장히 모던한 현대적인 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전에 살림집이었기 때문에 현대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가장 큰게 부엌의 위치예요. 이 집은 독특하게도 1층에 큰 응접실이 있고 2층에 부엌이 있는 건데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엌 위치를 좀 바꿨죠. 아예 이제 난방을 다 집어넣어서 실내 공간으로 집어넣은 형태죠. 현재 거주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중에 이 집을 찾는 분들이 예전 오리지널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게 해당된다고 생각한 모든 요소들은 저희들 그대로 남겼어요. 스케일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인간적인 공간, 궁극 공간, 뭐 작은 공간, 잉여 공간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는 주택에서 가장 사실 실현하기가 좋은 그런 아이디어잖아요. 거주에 좋은 그런 따뜻한 공간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고속 공간이 후반기 작업이지만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오래된 집, 오래된 물건들은 원래 주인이 애정이 많이 가 있는 집이고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순자 여사님도 저한테 이 말씀 하셨어요. 매일매일 이집 벽돌, 뭐 이렇게 마루 쓰다듬으면서 매일 말을 거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한옥의 요소가 있어요. 또 김순자 여사님의 기도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한옥에 올라가면 그런 굉장히 특별함을 사실 느껴요. 김순자 여사님께서 또 주고 가신 뭐 사방 탁자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고가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한옥적인 정치들이 굉장히 맞물려 있는 곳이고요. 굉장히 가지런한 기하학적인 어떤 틀이, 그러니까 재료감은 70년대에 즐겨 사용하셨던 벽돌이었지만 굉장히 인간적인 그 스케일은 외관에서부터 바로 드러났지만, 정연한 어떤 이 모듈과 기하학적 체계가 정연한 박스잖아요. 그 다음에 들어와서 역시 그런 어떤 스케일감, 굉장히 좁은 공간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트이는 부분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설정을 하고, 70년대 작업에서도 그런 보이는 건데, 역시 그게 이제 어떤 정연한 모듈의 틀 안에서 모듈이 구조에서 드러나고, 내벽에서 보면 이제 구조 기둥이 어디 있는지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이 위에 이제 우물천장으로, 그러니까 와플 슬라브라고 얘기하죠. 보면들을 보니까 이게 이제 2.5 모듈이었고, 2.5에 반 1.25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모듈로 집이 이제 그 풀어나가는 그런 전략이셨는데, 그 점은 이제 새로운 발견이었죠. 비가 막 쏟아지면 특히 이제 2층 같은 경우에는 이 천창까지 있어서 비소리가 180도 서라운딩으로 들리거든요. 범산에 선실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들. 그래서 너무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막 그 2층 막 바닥을 막 돌아다니면서 어쩔지 몰라 할 때가 있어요. 김순자 여사님 굉장히 많은 애정을 갖고 이 집 관리하셨잖아요. 그렇게 사랑받은 집이 또 많은 분들의 관심하고 사랑을 받아서 생존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지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집이 있기 때문에 김수훈 선생님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고, 또 그분의 가족이셨던 이제 그 박고석 화백님, 또 김순자 여사님, 돌아가셨지만은 그분들이 또 같이 현 시대 분들한테 또 계속 리마인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는 굉장히 좋은 이제 건축물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서양의 현대 건축을 이해할 때 그 출발점들이 약 한 100년 전이지만, 어떤 젊은 건축가의 작업들을 볼 때 주로 이제 주택에서 시작하니까, 그 주택을 통해서 그 건축사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 르코르비제 사보이 주택에서부터 미스 반데로의 뭐 투겐다트 주택. 한국 현대 건축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일이고, 그래서 한국 현대 건축사가 속에서 주택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오픈하우스 서울의 이번 주제, 오래된 집이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한국현대건축을 주택으로 읽지를 않잖아요. 김수근의 건축을 주택으로 읽지를 않아요. 아니면 못 읽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얘기를 나눌 기회가 될 거예요.